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라반 있는 하란에 이르고 그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자,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거의 한 8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걸어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하란이 누군지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외삼촌이란 것만 알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사는지 전혀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침 그가 이른 곳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다. 여기 이제 이 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주인이 각각 다른 무리들이 지금 세 떼가 그 우물 곁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양들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모여 있어도 그 양들이 자기 주인을 알아서 이제 이 주인이 어떤 신호를 할 때 양들이 다 따라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도 나중에는 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양은 이 청각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우물이 이렇게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구가 돌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어야 될 양들이 다 모였을 때 같이 이제 우물을 그 돌을 옮기고 같이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또 돌을 넣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대요. 그러면 혹시 그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아,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지요. 그분이 잘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기 그의 딸이 양을 지금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먹이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먹일 때가 모일 때가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한 선선하고 다 그럴 때 모이는데 아직도 해가 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양들이 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딸이 라헬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왔지만 기다리기 그거 하니까 먼저 우물물을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다 모여야 이 돌을 치워서 물을 먹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과 얘기를 하는 동안 라반의 딸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이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다. 자, 다른 양들은 목자들, 남자들이 이렇게 양들을 돌보고 이끄는데 이 라반은 딸이 지금 이렇게 그 남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자, 이 목자들이 하나의 규칙을 정했는데 지금 이 야곱은 그 지금 낯선 사람인데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인데 그들의 그 규칙을 무시하고 이 라헬의 지금 몰고 온 이 양들에게 지금 물을 지금 자기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다. 너무나 반가운 거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라. 아, 그 이야기를 듣고 라헬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리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앞으로 얼마나 여기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삼촌에게 이렇게 와서 지금 한 달 동안 한 달 살이를 지금 한 거예요. 계획 없이. 자,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값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제 이 삼촌이 그냥 자기를 도울 수가 없으니까 네가 원하면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야곱이 그걸 말하게끔 얘기를 했는데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 라헬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삼게 하고 자기는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해서 구두 계약이 이제 성립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7년을 며칠같이. 아주 뭐 간단한 단어의 나열이지만 이 속에는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7년. 해수로 물론 한 해 두 해에서 7년이라는 그 의미지만 성경에서의 이 7년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성취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이라는 횟수지만 이 의미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 횟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데 적당히 몇 년 때우고 아내를 얻는다는 그런 심보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삼촌에게 그렇게 섬기고 그 섬김에 대가로서 아내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풀이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거로 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존재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나쁘다면 이 가치를 숨기고 계산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이것의 가치는 이 정도다. 그러고서 거기에 맞게 흥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양심 있는 사람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면 그 가치에 맞는 이제 제안을 해서 그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성숙하고 더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 가치가 정말 내게 중요하다면 이 사람에게 적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값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할 이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가치를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하고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는 했습니다만 원하긴 했지만 그 자신이 그냥 꿈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는다는 거죠. 자, 여기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고 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남자로서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아내를 자기의 신부감으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7년을 정말 며칠같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 뭐냐면 그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날을 지겹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감사하게 지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며칠이 지난 것처럼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이 7년이 며칠처럼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노동이나 헌신과 수고를 이렇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청지기로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이 일이 지루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 몸된 제단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30년을 살고 20년을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돌아보면 정말 수일같이 며칠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난 것 같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헌신이고 봉사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여긴 7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어떤 연수가 됐든 그것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떤 횟수가 됐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때 어느 때 마치 사랑에 푹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성숙한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는 연령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지고 노쇠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노쇠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청춘처럼 청년처럼 날마다 새롭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설레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황홀한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도 하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이 올라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단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더 몰입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배하며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또 경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긴 이 헌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더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지금은 다 다를지라도 한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경외심을 갖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순종과 수고의 땀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자격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